세월호 사고를 대형 참사로 키운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투입된 해경의 대처도 미흡했고 정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수중구조 인양 전문가 두성해양연구소 이선명 소장 연결합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명입니다. 예, 초동 대처 미흡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확히 초동 대처의 개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고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초동 대처라는 거는 일단은 그 선장의 대처에 그 미흡한 대처가 큰 화를 불렀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그 해상 재난시 초동 대처라는 거는 그 이게 배가 해난 사고라는 건 바다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상식적인 그 승객을 일단 대피시키고 네. 뭐 구명정을 띄운다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장이 최선 명령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상식적인 상황인데 그 선장의 대처가 일단 화를 부른 이유는 그 승객들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선장에 그거는 배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변침에 의해서 혹시나 승객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그 배가 전복되는 거를 그러니까 옆으로 넘어지는 거를 더 극대화시킬까라는 걱정에서의 문제였었는데 예. 승객들이 그 큰 배의 뭐 전체 무게가 대략 30톤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시간을 뭐 더 빨리 넘어지도록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일단은 배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네. 얕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쪽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더 기울어지면은 반대편으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기어 올라가야 되고, 그 화면에서 나왔지만은 그 소방 호스도 내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거 봤을 때는, 네. 반대편으로 올라온 시간이 늦었고,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기라든지 해경 선박이라든지 어선이 다 왔을 때는, 네. 그다음부터는 그 구조라는 거는 승객을 이송 구조지만은 더 전복, 더 남은 승객을 갖다가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어떤 중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 잠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럼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선장이 사고 신고를 했을 때 네. 상황을 정확히 전달을 했어야 되고 음흠. 해경은 해경대로 그 상황을 갖다가 듣고 어떻게까지 이 사고가 발전되겠다는 그걸 갖다 예측을 해서 네. 그 모든 필요한 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같이 가지고 나서 이제 출동을 했으면은 예. 뭐 자꾸 얘기되는 거 있지만 전복되기 직전에 뭐 에어리프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서 그거는 뭐 장비가 간단하고 급하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노력을 해서 그 침몰 행위인 것까지만 해도 막았으면은 예. 뭐 훌륭한 초동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장의 문제, 그러니까 선장의 초동 대처,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초동 대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선장이 맨 처음에 신고를 할 때 해경한테 아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정보를 전달했어야 했고 그 정보를 받은 해경이 상황을 또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 장비를 보냈기만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됐다는 네. 말씀이시죠? 같이 가지고 나갔으면은 어떤 최악의 경우는 막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동원된 배가 줄이라도 걸어서 전복을 되는 걸 좀 막는다든지. 네. 근데 뭐 그거는 솔직한 얘기고 임시변통적인 얘기인데 예. 그 결국에는 상황상별로의 어떤 매뉴얼 부재도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정리된 걸 보면 과연 매뉴얼대로 한 게 무엇인가라는 의심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경 쪽에서는 뭐 그동안 상시 해오던 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급하게 출동해서 승객 구조라는 거에 임무에 나섰지만은 일단은 이 선장의 대처라는 거는 정말 비상식적이고 너무 초등적인 뭐 거기에 뭐 초등학생이 있어도 될 만한 뭐 우리가 평상시 뭐 민방위 훈련도 하고 뭐 무슨 재난에 대한 무슨 학교에서도 조금씩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배를 좀 복원시켜 보겠다는 거.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그 어떤 화물선에 대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명정을 피웠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피를 훈련시켰다가 만약에 복원이 됐으면은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선은 뭐 그런 게
큰 손실로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승객의 그 안전을 도모를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게 꼭 기술적인 거, 선장이나 선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도 그 지시를 안 내리고 선원은 선원대로 그 선장이 일단 그 자리를 지켜라 했을 때는 그 전복되는 거에 대해서 그 배가 될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했을지 모르지만 선원대로 그것만 따라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방송만 했겠죠. 선장은 이미 도망갔다고 좀 표현하긴 뭐하지만 이미 퇴장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데려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이빙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대책본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것에서 정보를 얻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종자 가족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유언비어성인 얘기도 있고 막 이런 거 저런 게 울고 웃고 하고 있거든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뭐 많은 인터뷰도 있고 뭐 이런 이런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내고 뭐 어떤 사람은 무말 정도로 내가 가서 들어가 보겠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이빙 벨에 대한 거는 그거는 원래는 그 심해 잠수용의 장비고요. 그렇다고 얕은 수심에서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물론 그 벨이 조류에 견딘다든지 그다음에 다이버가 오랫동안 작업에 임할 수 있다는 건 물속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공기 공급 호수라든지 통화 장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장비라든지 이런 것 그 실상황을 그대로 중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그 지금 현재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해경이나 뭐 SSU 그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민간 업체가 내가 들어가서 꺼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혼란이 오고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실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를 받고 그거를 실종자 가족한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합의를 유도한다든지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종자 가족의 결단이 일단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그런 장비는 지금 민간 업체가 아니라 지금 해남구조대에서 장비가 된 장비가 있습니다. 투입을 뭐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뭐 하면 좋겠지만 그게 꼭 민간 업체가 들어가서 그걸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게 이제 구조와 인양의 문제인데 구조라는 것은 생존자가 있었을 때 그 생존자를 모투로 안전한 지대로 지금 대피시키는 게 구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구조를 뭐 하기 위해서. 물론 사망자가 있으면 사망자도 인양하고 생존자가 있으면은 저기 꺼내고 그래서 인양하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낙오가 없이 모든 사람을 저기 수색해서 인양했을 때의 종결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이나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업체만 바라봐야 되는 거가 되고 굉장히 또 지연이 되고 지금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다 동원돼 있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 돼야 가장 지금 적실한 게 어떤 수색 방법이다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정부가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세요?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아니라 이거는 책임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기 모든 걸 걸고. 진짜 무슨 절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장비,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인양 방법에 대한 걸 같은지 여러 가지 얘기를 취합해서 누군가 나서야겠죠. 아,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테면 공기를 주입하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실 지금 뭘 하자고 하면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있을 생존자들이 위험해진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수색 방법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기술적인 얘기를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기 주입이라는 게 일단은 그 공기 주입이 그 천체를 인양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주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자칫 그 공기 주입이 지금 생존자가 뭐 거의 이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점점점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생존 가능성은 좀 희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또 다른 무슨 희망을 주는 상황에서의 공기 주입이라고 만약에 인식된다 그러면은 공기 주입이 그 생존자가 있는 곳에 정확히 주입이 돼야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생존자가 지금 어디 있고 선진진 예.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급하게 공기를 주입을 해서 구조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공기 주입이라고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졌을 때 예. 그냥 달래기 위한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나 인양의 그 시점에서의 그 연장선상으로 가기 위해서의 공기 주입. 특히 지금 봤을 때는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 조타실에다가 공기 주입을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여객선이라는 게 잠수함으로 사게 된 게 아니거든요. 문이 다 개방돼 있고 예, 예. 그럼 어느 한 군데 모아지다가 가는 거지 예. 공기 주입을 넣었다고 그래갖고 공기가 알아서 생존자가 있는 쪽에 찾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그랬을 때 그 공기 주입이 흔히 얘기하는 뭐 눈 가리고 아웅식이야 뭐 어떤 위로의 뭐 한 방편으로 빨리 공기 주입이라도 해라 해라 하는 그거에 대한 거라면 오히려 그 빨리 진입을 해서 구조 예. 개념이라고 그러면은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네. 거기에 확인이 안 돼도 뭐 의식을 잃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점이 있잖아요. 예예.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럼 거기를 정확히 절단을 하든지 뚫어서 거기다가 그 공기 주입 호수라도 넣어갖고 네네네. 일단은 연장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요. 예, 계속해서 속보도 전해드리고 2부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이선명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